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말하며 찬송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며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믿음의 반응은 그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노래하는 다윗 역시 그의 인생에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구조사입니다. 물론 다윗 역시 이 두 가지 사건 외에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죄악에 무너지는 연약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의 제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무너지기보다 본문처럼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이 우리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부르심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땅끝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산을 세우시고 흉흉한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극심한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붙드신 손을 놓게 되면 그때가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고 그것에게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밭고랑과 이랑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해 안에 주의 은택으로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양들이 먹는 푸른 초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